태울 때마다 벌어지는 전쟁. 그 이유는 바로 아이가 카세트의 앉기를 거부하기 때문인데, 이제 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핫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그건 바로 카세트 발판. 이 발판 하나로 180도 변신한 우리 아이를 살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유익한 생활 정보를 들고 여러분 안방에 즐거움을 선사할 BGN 라이프의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바로 어린이 카시트 발판인데요. 아이가 카시트에 앉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엄마 아빠 마음이 아주 새카맣게 탔던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보다 위험한 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차량에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기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카시트를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공중에 붕 뜨게 되는 발 때문이랍니다. 받쳐주는 다리가 그 발판이 없기 때문에 애가 거기서 계속 미끄러지면서 압박대에 의해서 이제 하체가 자꾸 압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중요 혈관들이 허벅지 뒤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자극받아서 다림 저림 증상이라든지 올 수 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 그래서 장시간 탈 때는 장시간으로 운전하지 마시고 애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휴식 기간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발판을 만들어주셔서 다리를 좀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이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반복적으로 있을 경우 애들한테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고관절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무릎관절 쪽으로 조금 변형 같은 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발판 정도에서 애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아이가 카시트를 싫어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최근 카시트 발판으로 그 고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발판만 깔아줬을 뿐인데 아이의 태도가 싹 변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카시트에 잘 앉아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엄마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서도 잘 놀고 있네요. 처음에는 카시트 발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애기가 정말 잘 앉아 있을까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써보니까 정말로 애기가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얘가 다리가 떨어지는 게 불편했는지 다리로 앞좌석을 막 찬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다든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딱 다리를 받쳐주니까 얘가 좀 이게 편안하잖아요.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장거리를 갈 때도 별로 무리 없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무릎을 보호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발을 받쳐주는 요 카시트 발판이 없을 땐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마. 못하네. 다리 똑바로 해, 다리 똑바로. 에고구, 이것 좀 보세요. 좀 전에 카시트에 앉아있던 순한 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몸이 불편한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 보이시죠? 운전하는 엄마의 심정은 새까맣겠네요. 카시트 발판 장착 전과 후 너무나도 다르죠? 네, 어른들도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뭐 미용실 의자 같은 데 앉아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이들도 카시트에 앉으면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급정거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전벨트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이때 발판이 있다면은 스스로 발을 딛고 뒤로 물러날 수가 있는데 발판이 없으면은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몸을 버둥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 표현을 못하니까 몸으로 때를 쓰는 거죠. 이 카시트 발판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카시트 장착률이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78%, 90%인 것에 비하면 무척 낮은 수치인데요. 이젠 이 발판과 카시트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릎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카시트에 발판만 깔아줬을 뿐인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또 안전하기까지 하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